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합격예법학원에서 사무관리론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최의란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 평일에 저녁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을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행정사를 합격을 했고 지금 현재는 2차 과목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전임으로 맡고 있고 행정사 합격과는 이제 별개로 저는 행정학이라는 전공을 이제 오래 해왔어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박사 과정 중이면서 이제 행정학에 대해서는 전공 지식이 굉장히 깊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수험 지식 알려드릴 거고요. 자,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 우리 2차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행정사 시험은 2차 시험에 법전이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행정사 2차는 모든 과목, 네 과목 모두 법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과목 관련한 이제 시험 생각을 해보면 뭐 변호사라든지 관세사, 뭐 법무사 이런 시험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노무사도 그렇고 법 관련 과목들은 보통 법전이 주어지는 자격 시험이 있고 법전이 주어지지 않는 자격증이 있어요. 뭐 노무사라든지 법무사는 변호사도 그렇고 시험장에 법전이 주어져요. 근데 우리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법 조문을 우리가 암기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자격 공부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행정사 시험 보고 이거 좀 쉽다, 문제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조문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암기해서 법조문까지 정확히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특성을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법조문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법조문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뭐를 써야 되는지 외워서 현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차랑 키워드 암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바로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백지에 어떠한 지도도 없이 써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내가 떠올려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목차입니다. 목차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문제를 보고 머리가 멍해지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지에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은 목차와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목차 키워드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시고. 자, 세 번째 특징은 어찌 됐든 여러분들은 법 과목 답안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네 과목이 있어요. 민법, 계약법, 그리고 행정 절차, 사무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네 과목 모두 다법 과목이에요. 법 과목이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법학 교수님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때, 그냥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법학 답안지 양식이 있어요. 자, 이따가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 사안의 논점이라든지, 문제 제기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어떤 논점의 문제인지를 제시를 해주시고 그 논점에 대한 단문 내용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연히 마무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사안의 해결이라고 해서 이 법학 답안지 양식에 맞추어서 답안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 틀을 맞추지 않으시고 그냥 무작정 1번, 2번, 3번 쓰다 보면 당연히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느낌이 들면서 더 정갈하기 때문에 점수 배점을 1점, 2점이라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틀에다 맞춰서 쓰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시고, 요거는 이제 뒤에 과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답안지를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법 과목이기 때문에 목차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셔야 되는 것은 답안지 작성 분량, 그리고 시간 배분이에요. 자, 답안지 작성 분량이 뭐냐 하면
우리 시험은 특이하게 과목별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두 과목을 합쳐서 봐요. 자, 그래서 민법과 절차론을 같이 봐요. 이거를 1교시에 같이 보는데 같이 100분을 주어집니다. 100분. 그리고 사무관리론, 실무법. 뭐 푸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실무법 같이 보시고 시간 똑같이 100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봤을 때 과목당, 한 과목당 50분이 50분. 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보통 20점 벤점으로 자, 한 문제당 20점 배점으로 보통 5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배점으로. 이렇게 100점 분량이세요. 자, 그 말은 100점 분량에 50분이다. 이 말은 이제 20분, 20점 채우는데 우리가 시간이 딱 주어져 있어요. 20점 채우는데 여러분께서 딱 10분을 쓰셔야 돼요. 10분을 쓰셔야 5문제 푸는데 50분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내가 이 문제 너무 잘 알아 해서 한 문제에 한 2페이지, 3페이지를 쓰신다. 그러면 이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답안지를 연습을 안 해보고 문제를 보고 아, 이 민법 내가 너무 욕심이 나시는 거야. 1교시니까. 너무 욕심이 나서 쓰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있어요. 절차로 하나를 백지로 비워요. 그런 순간 바로 까락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과 시간 배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답안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형화된 이 답안지가 있어요.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한 문제에 20점 배점인 문제를 쓰신다고 하셨을 때 한 페이지 하고 한 3분의 1 정도를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하고 3분의 1.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보고 써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오면은 끝내셔야 돼요. 내가 욕심난다고 더 쓴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쓴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문제에서 이만큼 못 쓴다는 거죠. 왜냐면 시간은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 내가 한 페이지 하고 3분의 1, 한 문제 이 분량을 맞추면서 그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제 문제별로 우리가 사례형이 있고 약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형이라 함은 문제를 읽고 나서 어떤 논점인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런 문제는 10분이 넘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작년에 민법 시험 같은 경우 보시면 문제만 거의 한 페이지예요. 그거를 다 보고 아 이걸 무슨 논점인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데 10분. 좀 빠듯하긴 하기 때문에 사례형은 한 1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례형은 한 13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시고 반대로 약술형 있죠. 이런 논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논점이 주어지는 약술형 문제는 우리가 8분 정도 잡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 답안지 분량으로 바로바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진짜 안 하시고 그냥 쓰면 되겠지 하는 순간 우리가 시험에는 시험 볼 때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서 이거 쓰다가 진짜 욕심이 나요. 근데 욕심을 이제 줄이면서 우리가 한 페이지 3분의 1 썼다. 그럼 이 문제 끝내고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다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서 쓰다 보면 내가 분량이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당, 그러니까 문제 1이죠. 문제 1을 한 페이지 하고 3분의 1 썼다 하시면 과감하게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서 문제 2, 다음 페이지, 그래서 또 이만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냥 내가 보자마자 아, 이 정도 분량 20점, 10분도 한 이 정도 되겠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답안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다 20점 기준으로 한 페이지하고 3분의 1 정도, 그리고 시간은 사례형 기준 13분, 단문형 기준 8분 정도에 맞춰서 우리가 연습을 해주시면 되시겠죠. 사람에 따라서 내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신 분들은 내가 10분인데 이거보다 더 쓸 수 있다.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으로 잡으시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했고 그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하시면 더 쓰면 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일단 여기까지 채우시고 모든 과목의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여기 비워진 자리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추가로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떨어지지 않게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분량을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시간이 남았을 때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번이었어요. 자, 마지막은 답안지와 펜이에요.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안지를 그냥 연습장이라든지 A4용지에 쓰면 물론 연습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전 답안지는 이 줄이 한 22줄 정도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이 답안지를 뭐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뭐 인터넷에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답안지 쓰시면 뭐 한 부에 3,000원, 2,000원 정도 하세요. 그걸 구매하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PDF 파일로 이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프린트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이 답안지 양식에 맞춰서 한번 어느 정도 나온지를 써보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는 거랑 그냥 A4용지에 쓰시는 거랑 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 답안지를 쓰시면 되시고 자, 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법학 답안지를 쓰는 유명한 펜들이 에너겔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어요. 에너겔, 그 다음에 사라사, 뭐 제트스트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모나미 쓰셔도 되시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 쓰다 보면 한 10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똥이 나올 수 있어요. 중간에 번지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펜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보통 0.7 정도 굵기로 사용을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Z스트림 요거로 사용을 했고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거 펜을 그냥 맞는 펜이나 아니면 평소에 쓰시는 펜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 속도랑 같이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속도랑 그 펜으로 내가 숙달이 됐을 때 그 답안지 이 정도 분량에 이 정도 속도구나를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를 쓴다. 2차 답안지를 쓴다고 하시면 바로 이렇게 시험지가 나눠질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실전 시험에서는 공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부한 거를 충실히 표현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점수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짜 작년에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간 배분 못해서 한 문제씩 비워놓으신 분들 그런 분들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특징을 알아두시고 지금 혹시 이제 동차생분들도 있고 유해생분들도 있으실 텐데 행정사 시험은 일단 두 과목씩 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한 과목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간에 한 과목을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걸 깊이 있게 쓸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그 과목당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근데 행정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과목을 묶어서 시간이 좀 더 부족하고 분량이 한 페이지하고 3분의 1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시간 자체가. 그 말은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2년, 3년, 4년을 공부해도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쓸 수가 없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차생이라고 해도 불리한 시험은 아닙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서 내가 아는 만큼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쓸 수 있는 시험이라면 깊이가 다르겠죠.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훨씬 답안지가 오래 공부한 티가 나실 텐데 지금 행정사 2차 시험은 정확하게 암기해서 시간 싸움이야. 시간이 굉장히 없다. 그래서 충분히
종자생 분들도 답안 작성하시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과목별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법 계약법이에요. 여기서 꽈락이 많이 나는 이유는 사례요 논점을 정확하게 못 맞추시기 때문이에요. 자, 작년 같은 경우에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채권자 위험부담 논점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에 계약 체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암기만 하시는 분들은 계약 체결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아 이거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논점이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쓰신 거예요. 한 페이지 반을. 그러면 떨어지죠. 논점이 완전 틀렸어요. 그래서 민법 계약법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례와 논점을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일단 이걸 틀렸다. 그럼 답안지의 구성이고 내용이고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강조를 드릴게요. 사례형 논점을 무조건 맞추셔야 된다. 내가 A 논점인데 B라고 쓰시면 그냥 떨어지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답안을 써야 되는지 한번 보면 작년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이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는 문제로 풀어볼게요. 일단 이 문제는 사례를 보고 아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라는 거를 아시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에 로만자부터 쓰시는 거죠. 법학 답안지는 처음에 사안의 논점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사안의 논점.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사안의 논점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문제 제기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의 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논점을 쓰시거나 문제 제기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세요. 그럼 보통 그 문제 두 가지 논점이 나오시거든요. 두 가지 논점. 자, 그럼 첫 번째 논점부터 쓰시면 돼요. 뭐 보통 민법에 갑과 을이 나오니까 하나를 쓸게요. 만약에 갑과 을이 이 논점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쓰셔야겠죠. 내가 이 문제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논점에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해당하는지를 쓰셔야겠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해당하여 하나 이건 뒤에는 이제 예시로 쓸게요. 갑과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자, 두 가지 논점 정도가 보통 나와요. 첫 번째 이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갑과 을이 이거는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하시면 이 사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반환을 정리를 하면 일단 로만자로 사안의 논점을 잡아주시고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면 그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에 해당을 해서 어떤 것이 되는, 문제가 되는지를 하나를 논점을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도 그 논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자, 우리가 문제제기 사안의 논점이니까 문제되는 점을 꼭 논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1번까지가 사안의 논점 잡아주시는 게 첫 인상이기 때문에 좀 법학 답안지스럽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채점하신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첫 인상이 중요하죠. 첫 문제 읽었을 때 아, 이 사람이 이 논점을 정확히 캐치했는지 깔끔하게 써주시면 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사안의 논점에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일단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잡은 거에 대해서는 로만짝 2번하고 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쓰시면 돼요, 바로.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는 이 논점이 나오면 거의 의의, 요건, 효과.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실 거예요. 민법 거의 한 50개, 40개, 50개 정도 분량의 논점이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러면은 그 논점에 해당하는 이걸 우리가 단문형, 그러니까 약술형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논점에 대해서 의의, 요건, 효과는 당연히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암기를 하고 답안지 작성할 때는 이 논점과 이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했던 거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써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해서 사안의 해결 써주시면 돼요. 사안의 해결. 자, 사안의 논점 잡고 이 2번을 우리가 암기한 내용 그대로 쓰시면 되시고 이제 사안의 해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랑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논점을 저걸 써놓고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갑자기. 자, 우리 논점에서 뭐였어요?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해당해서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갑과 을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해당한다. 그래서 갑과 을이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행 청구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결론을. 그래서 뭐 이 사례는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해당하니까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론에는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해당한다. 써주시고 그래서 갑과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행 청구가 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답안 내려주시고 자, 두 번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했으면 우리가 해결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답안 내려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답안 양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해야 할 부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문제를 봐서 이 논점인지를 찾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논점의 의의, 요건, 효과는 모든 걸 다 줄줄줄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예쁘게 이렇게 사안의 논점 쓰시고 그 다음에 매칭을 해서 논점의 문제에 해당하는 답안을 맞춰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제가 이제 저도 똑같이 학원에서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사례를 써서 20점, 만점에 20점 받았었어요. 모의고사 때 받았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나왔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써서 20점 만점에 17점이 나왔어요. 이 문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쓰시면 거의 최고 점수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 네, 사진 찍으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 양식을 일단 예쁘게 맞춰주시고 이 내용은 어차피 누구나 다 쓸 거예요. 우리 3개월 지나면 누구나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답이 차이 나느냐? 요거랑 요거 그리고 논점 얘 맞추는 거 이거밖에 차이 안 나요. 다 쓸 수 있어 이거는. 그래서 답안지 양식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민법에서 이제 요거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께서 혹시 놓치는 게 실컷 내가 논점을 이거가 문제 된다고 썼는데 문제 해결해서 갑자기 다른 말로 마무리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뒤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냥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에 해당한다만 쓴다든지 아니면 너무 당연한 게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내용을 써서 여기다가는 다른 말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논점에 대해서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에 어쨌든 답안을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찝었던 논점은 똑같이 들어가게 1대1 매칭을 해주셔라.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제기한 거와 문제 해결의 논점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 또 중요한 거 시간 배분이죠. 시간 배분. 왜 중요하냐? 자, 민법이 웬만한 분들이 좀 잘 쓰세요. 민법이 아무래도
뭐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고 법 관련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도 많이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민법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고 첫 시험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셔서 많이 쓰세요. 자꾸 많이 써서 절차론에서 하나씩 빵꾸를 나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실제로 많이 그러세요. 진짜 시간 배분 우리 민법에 내가 쓰다가 막 몰입돼서 갑자기 막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쓰시면 안 되세요. 여기서 과감하게 시간 체크하시면서 우리는 전 과목을 잘 봐야지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민법도 너무 욕심내서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오버페이스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게 처음에 이 민법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오버페이스 하면은 시간이 없어져서 완전 말려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절차법 절차론 갈게요. 절차론. 절차론도 똑같이 사례형 논점 나와요. 사례형 논점. 1번에 나오고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이 사례형 논점 중요하고 민법이랑 똑같죠. 그 사례가 A 사례인데 내가 B를 썼다. 떨어지는 거예요. 논점 파악 정확히 하셔야 되고 얘도 물어보는 거 내가 문제 제기한 거와 뒤에 사안의 결을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사례형 똑같이. 얘도 어쨌든 절차법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 당연하죠. 시간 배분. 근데 민법에서 시간이 말리지 않으면 절차로는 어차피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법 시간 배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얘도 답안 양식을 하나 예시로 들어볼게요. 절차론에서 진짜 중요한 뭐 처분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처분의 절차상 하자. 이건 이제 기본 문제예요. 뭐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절차의 하자인지를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주어져 있지 않죠.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아까 민법개혁법처럼 얘도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학 답안지로 쓰셔야 돼요. 법학 답안지. 자, 처음에 얘도 사안의 논점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문제 제기 쓰셔도 돼요. 이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시고 얘도 똑같이 민법처럼 어떤 논점인지 쓰시면 되겠죠.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면 이 논점의 경우에 의견 제출 절차가 없었다. 그러니까 절차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의견 제출 절차가 없었다. 의견 제출 절차가 이제 앞에는 사실관계를 써야겠죠. 그 문제에서 어떤 것이 의견 제출 절차가 없었던 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하는지가 문제된다. 자, 그럼 얘도 똑같죠. 사례형. 똑같게 뭐냐면 사안의 논점 또는 문제 제기를 잡아주시고 아이고 그중에 어떤 하자인지 여기서는 아 이거 의견 제출 절차 하자네 이거를 잡아주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아 이거는 의견 제출 절차다 잡아주시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문제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는 거죠. 이 논점에서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민법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아 이거 의견 제출 절차의 문제 논점이네를 잡았으면 두 번째는 그냥 자연스럽게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의견 제출 절차 이런 각 논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의의 요건 효과 이런 목차니까 요거는 이제 의의와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서 뭐 면제 대상까지 있는데 요 단문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요 알맹이를 다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과정에서는 합쳐보는 거예요. 합쳐보는 거. 요렇게. 근데 일단 요거 먼저 돼야 돼요. 알맹이. 내가 답안지 쓰기 전에 의견 제출 절차가 뭔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연히 사안의 해결이겠죠. 사안의 해결. 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것도 똑같이 맞춰야겠죠. 의견 제출 절차가 없어서 절차자 사자가 있는지 보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사안에서 이게 의견 제출, 뭐 예를 들면 면제 사유가 아니다. 의견 제출 대상이 있고 뭐 면제 사유가 있는데 의견 제출 뭐 면제 사유가 아니어서 의견 제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제출 절차가 있어야 하는 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의견 제출 절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사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내용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논점에 맞춰서 여기서 찝었던 것은 반드시 해결해서 끝맺어 주시는 거, 매칭을 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절차론도 처음에 문제를 보면 바로 사례형이 나와요. 그럼 사례형 문제를 보고 아 이거는 이 논점이구나 체크하는 게 1번. 그리고 사안의 논점 적으시고 알맹이 적으시고 사안의 해결 적으시고 이거를 3분 안에 문제를 읽고 요거 적고 여기 한 페이지 3분의 1까지 적는 게 자동적으로 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절차도 사례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문형은 그냥 이 알맹이만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신 거 그대로 쓰시면 되신다. 사례형에서 보통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바로 안 나와요. 바로 안 나와서 사례형 연습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금 2차 공부는 다 하실 텐데 2차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많이 어려워졌어요. 뭐 작년, 재작년 뭐 8회까지만 해도 좀 수월하다. 그냥 혼자 공부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혹시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현실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답안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 다 외웠는데 답안지를 이렇게 법학 답안지라든지 이런 양식을 안 하다 보니까 막 1점 차이로 떨어져요. 뭐 1.5점 차이로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왜냐면 시간을 그럼 1년 더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기회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답안지 연습을 무조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공부는 그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독학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실강으로 들을 수 있으면 실강 들어도 상관이 없으나 근데 지금 이제 2차 실강은 끝났죠. 지금 모의고사 과정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의고사는 내가 한번 연습은 해야 돼요. 학원에 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사실 첨삭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1년에 한 번 이 시험을 손으로 써봐야 되는데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날 처음 써보는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답안지 연습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사무관리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대망의 사무관리론이라고 했냐 하면, 일단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이 사무관리론이 과락률이 1위에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45.37%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2차 시험장에 본 사람들 중에 거의 절반은 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얘가 40점 못 넘어서. 근데 사무관리로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사례형이 없어요. 그냥 약술형이에요. A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B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대놓고 알려줘요. 근데도 못 써서 떨어졌다. 그 말은 뭐예요? 못 외웠다는 거죠. 왜냐면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 얘도 법 과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법 과목인데
한 페이지 반을 그냥 안 보고 써야 돼요. A에 대해서 논하시오, 약술하시오,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오히려 민법이나 절차론 그리고 실무부에서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차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법학 답안지 논점 있죠. 사안의 논점, 그 논점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이런 게 있는데 사무관리론은 그런 게 없어요. 사례형이 아니고 약술형이기 때문에 내가 한 페이지하고 3분의 1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사무관리론 그냥 법 외우면 되지 이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작년에 거의 반 떨어졌다고 했죠. 그냥 외워서는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목차 구성을 따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목차대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뭐 나만의 목차를 만들겠다 하시면은 그렇게 외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그럴 시간이 보통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들어 드린 것만 외우셔도 그 외울 시간도 빠듯해요. 외울 시간도 빠듯하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예시로 하나 해볼게요. 예시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리는 거는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나올 수 있는 거 중요한 거 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다른 과목도 그렇고 자, 사무관리론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논점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교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문제는 단순해요. 사무관리론은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알려줘 대놓고.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접수 교부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그냥 대놓고 알려줘요. 틀릴 수 없어요. 이러고 내가 그냥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목차 외워야겠죠. 목차.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문제는 의의는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이게 뭔지, 의의, 개념 이런 건 당연하고 자, 이논점 같은 경우에는 의의를 쓰고 나서 이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처리 절차도 써야 돼요. 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 절차 절차를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고시 자, 이건 수업시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항의 고시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민원사항을 접수 교부하는 자의 지위 이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거고 하고 이제 5번까지 있어요. 5번까지 있는데 자, 5번까지 하면 정보 망을 제가 이거 별거 목차만 쓰는데도 팔이 아픈데 여러분들 답안지 연습하실 때 진짜 팔이 엄청 아프세요. 그래서 공시 공부하신 분들 보면 막 손목 보호대 막 하시잖아요. 굉장히 손이 모의고사만 봐도 손이 아프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 솔직히 깜지로 내가 막 손으로 쓰시기보다는 말로 하시거나 타이핑 하시는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좀 내가 각 잡고 연습하실 때 그때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정해진 목차를 이제 제가 나열을 해드린 거고 내가 그냥 이거에 관한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법률에는 얘만 있다든지 시행령에는 얘가 있고 시행규칙에는 얘가 있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걸 다 모아서 20점 분량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여러분들을 목차 틀대로 외우셔야지 쓰실 수가 있고 그냥 내가 법 조문 외워서 조각조각 내서 공부를 해서 이걸 쓴다? 그러면 꽈락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럴 시간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는 그냥 주어진
대로 암기를 하시고 내가 좀 응용 연습은 오히려 민법이나 절차 같은 사례형 문제를 맞추는 데 더 시간을 쓰셔야 돼요. 요런 거는. 그래서 이 목차는 그냥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대로 그대로 암기를 하시면 되시고 이거를 암기를 못하면은 20점 분량이 안 나오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과목이에요. 정직한 과목. 뭐예요? 내가 외우면 쓰고 못 외우면 못 써요. 못 외워서 내가 지어낸다? 지어내서라도 열심히 쓰시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겠죠. 20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외우면 쓸 수 있고 못 외우면 그만큼 못 쓴다. 정직한 과목이다. 다만 민법이나 절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직에 뭐 법무법인에서 일하시거나 법 관련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실 때는 훨씬 수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무관리론은 행정사회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공평해요. 내가 사무관리론을 미리 공부해봤다. 이런 분들은 공무원 제외하고는 없어요. 공무원분들은 근데 오래 근무하신 분들 면제되는 과목에 사무관리 절차가 공통 과목이니까 사실 이것도 시험 안 보세요. 그러니까 사무관리론을 보시는 분들은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다 처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모두 동일하게 암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꾸준히 외우면은 쓸 수 있고 못 외우면 못 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관리는 일단 저는 여러분 암기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암기를 한다. 근데 이 사무관리론에서 암기가 안 되면 내가 민법 절차 답안을 아무리 연습을 해도 불안해요. 결국에 민법 답안 잘 쓰면 뭐예요? 이거 못 외우면 꽈락나죠. 사무관리론. 못 외우면 꽈락나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은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암기 까먹지 않게 제가 윗바지 독에 물 붓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냥 물이 계속 빠지는데 계속 부어야 돼요. 근데 내가 잠깐 쉬면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지 않게 그냥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험장까지. 시험장까지 그냥 부어주시다가 그 수면을 유지하시고 시험에서 쏟아내시고 다음날 일주일 지나면 까먹는다. 왜냐하면 휘발성이 엄청 강해요.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어차피 까먹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이 멘탈이 무너지시는 게 사무관리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시험 한 달 전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요거는 뭐 내가 빡세게 해서 외웠다. 끝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1시간, 2시간 꾸준히 계속 외워주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사무관리로는. 반대로 다른 사례형 문제는 내가 외웠어도 딴 논점 쓰면 떨어진다. 조금 방향성이 달라요.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실무법 볼게요. 실무법. 실무법은 사무관리론이랑 같이 보는데 일단 사례형은 한 문제로 딱 유형화가 돼 있어요. 실무법은. 그리고 행정사법 그리고 비송사건에 관한 이 파트는 단문형, 약술형으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유형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실무법은. 얘도 중요하게 법학 답안지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사례부터 하나 볼게요. 사례. 이 유형화되는 사례 문제는 다 이거예요. 그 행정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이런 적법성 검토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검토하시오. 이렇게 유형화가 돼 있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법학 답안지니까 처음에 써야겠죠. 이번에는 문제 제기로 써볼게요. 문제 제기. 그럼 여기서 써야 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수업 들으면 정지선 행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뭐 심판 제기가 적법하려면 충족돼야 되는 요건이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일단 여러분 쭉 암기를 해주시고 인트로 멘트가 있어요. 그건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고 이 문제, 본 사안의 경우에서는 이 중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본 사안의 경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을 해볼게요. 대상 적격, 그리고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이 일단 인트로 멘트는 여러분께서 수업 들으시면 똑같이 그 법률 답안 멘트가 있어요. 그걸 왜 암기를 해주셔서 쓰시고, 이것도 제대로 못 외우신 분들 많아요. 쓰시고, 그 중에서 이 사안은 대상 적격과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 이거를 잡으시는 거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잡아주시는 거. 그러면 두 번째 논점은 당연히 대상 적격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죠. 대상 적격. 이게 뭔지 쓰시는 거는 기본 강의에서 암기, 이게 알맹이에요. 요거 암기하시고. 자, 그럼 세 번째, 또 청구인 적격 써야겠죠. 청구인 적격. 자, 똑같죠? 법학 답안. 사안의 논점, 문제 제기, 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쓰고, 그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암기했던 거 쓰시면 되시고. 자, 마지막. 사안의 해결 할게요. 사안의 해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안의 해결에서 처음에 우리가 문제 제기와 내용을 매칭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상 적격, 청구인 적격이 문제된다라고 돼 있고,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어요? 적법성을 검토하시라고 돼 있죠. 그럼 답을 어떻게 내셔야 되냐? 자, 이 사항은 어쩌고저쩌고 이유를 여러분들이 쓰시고, 답은 그래서 대상 적격이 적법하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적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 문제에서 대상 적격에 대해서 문제된다라고 했고, 문제에서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했죠. 그러면 대상 적격이 적법하다 아니면 대상 적격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아니죠. 대상 적격은 뭐 어떤 이 심판 청구 제기는 대상 적격이 적법하다. 그리고 뭐 답은 똑같이 청구인 적격이 적법하다 써주시고.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심판 제기가 적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 적격이 적격하다, 대상이 적격하다, 말을 막 바꿔 쓰세요. 근데 이거는 법률 용어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면 당연히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이미지가 안 좋죠. 이건 너무 당연 법률 용어니까 대상 적격이 뭐 인정된다, 대상 적격이 적격하다, 이렇게 말 바꿔 쓰지 마시고, 대상 적격이 적법하다, 대상 적격이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법률 답안 용어로 꼭 써주셔야 돼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데서 한 문제당 0.5점씩 모이면은 다섯 개 하면 몇 점이에요? 2.5점이죠. 2.5점. 근데 시험에서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많아요. 하나씩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은 민법, 절차, 실무법은 다 사례가 나오는데 다 동일하게 법학 답안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자 순서대로 여러분께서 풀어나가시면 돼요. 풀어나가시면 되시고, 단문형은, 약술형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암기하신 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거는 목차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거 사무관리론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과목은 그냥 암기한 내용 보통 그대로 써주시면 충분히 답안지를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묻는 말에 대답하기는 특히 이 실무법 사례형의 적법성 검토 문제에서 말을 많이 좀 다르게 쓰세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다른 거는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좀 주의해 주셔라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기 강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2차 공부 순서를 짧게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 과목 기본 강의를 수강하고 2회 위주. 자, 일단 이거는 1차생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동차생 분들 중에서 이미 2차 수강을 하신 분들은 있을 거고, 그리고 올해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거는 되어 있을 건데, 지금 내가 동차생인데 이제 1차가 끝나서 2차를 처음 준비한다, 그런 분들은 요걸 해야 돼요. 요걸 해야 돼요. 기본 강의를 수강. 언제 하시면 되냐? 평일에. 평일에는
기본 강의를 수강을 해주세요. 기본 강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강의가 있고 11월에서 2월 강의가 있는데 개정 이후가 3월에서 5월 강의이기 때문에 3월에서 5월 강의로 수강을 하시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릴게요. 요거를 평일에 수강을 하셔라. 그리고 주말에 지금 모의고사 과정 있죠.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죠. 모의고사 과정. 이거를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동차생, 그러니까 내가 올해 붙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왜? 평일에 강의를 들으시고 주말에 그거에서 답안 작성하는 거를 동시에 가셔야겠죠. 동시에. 어차피 이 모의고사 과정은 문제를 다 알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알려주시면 그걸 외워와서 답안지에 작성을 해보시면 돼요. 첨삭까지 하시면 되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암기를 지금 잡아야겠죠. 암기를 잡으면서. 자, 과목 순서라고 함은 이 암기를 잡는 순서. 자, 절차론과 사무관리로 먼저 암기를 잡으셔야 돼요. 좀 초반에 힘을 빡 줘야 돼요. 내가 뭐 다 중요하지만 민법이랑 실무는 일단 이해 위주로 가시고 초반에는 절차랑 사무관리론에서 암기 비중을 좀 제대로 잡으시면서 가야 돼요. 단단하게.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여기서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다 무너져요. 멘탈이 무너져요. 나 안 되겠다. 초반에 이게 좀 암기 강조를 드릴게요. 민법이랑 실무는 2회 위주로 하시면 답안지가 이해한 바대로 써져요. 써지긴 써져요. 근데 요거는 안 해오면 안 써져요. 그래서 초반에 좀 힘을 많이 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암기 힘을 주셔라. 물론 다 외우면 너무 좋겠지만 얘는 좀 이해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하고 저긴 좀 강제적으로 먼저 선암기가 우선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답안지 현출 연습. 자,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답안지를 손으로 써봐야겠죠. 내가 외운 거를 확인하는 거. 내가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답안지에 써봐야지 알 수 있어요.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공부했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봐 하면 말 못하겠죠. 그런 게 연습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써봐야지 우리가 말로 하면 말하는 거고 그 말하는 거를 글로 쓰면 이게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글도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하고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라고 넘어가면 그게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안지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언제 되냐? 1회독 이후. 1회독 이후. 그러니까 연습은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안 보고 쓸 수 있는 실력이 언제 나오냐? 1회독 이후에 나요. 만약에 6월에 내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다 했을 때 7월 중순 이후에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나 지금 외웠는데 안 나와요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답안지에 백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1회독 이후 7월 중순에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전에는 1회독이 엄청 오래 걸리죠. 한 달 반.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한 달 걸리고 2주 걸리고 1주 걸리는 식으로 회독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시험 결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 6, 7회독이 가능한 거예요. 시험 전날에는 하루에 1회독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 이틀에 1회독 다 해야 되고 그 전에는 4일에 1회독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늘려가는 거죠. 처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시간을 들여서 내가 이해를 하셔야지 그 사례를 보고 A 논점인지 B 논점인지 이해를 하셔야지 뒤에 풀 수 있는데 내가 급하다고 막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 시험처럼 계약 체결 글자만 보고 이거 계약 체결 과실 책임이네 맞았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보시고 다만 절차 사례는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꼭꼭 잡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자, 마지막에 시험 막판에 이제 과목 비중을 조절하셔라.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만약에 지금 처음 공부한다. 과목을 고민을 하세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과목씩. 어차피 우리 시험 당일에 네 과목 다 볼 거고 한 교시에 두 과목씩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 민법, 화요일에 절차, 뭐 수요일에 사무관리, 목요일에 실무법. 근데 우리가 바쁘고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밀렸다 하는 것은 금요일에 보충을 하거나 내가 공부를 했는데 좀 부족한 과목이 있다 금요일에 보충을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모의고사 과정을 해서 일주일을 이 사이클로 계속 도셔야 돼요. 일주일에 이 사이클로 도셔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하루에 두 과목씩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과목씩. 민법, 절차 아니면 실무, 사무 이런 식으로 두 과목을 어차피 같이 보기 때문에 두 과목을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이런 식으로 점점 하루에 볼 수 있는 과목의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8월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막판이죠. 8월 이후. 근데 이번에는 시험이 10월 1일이잖아요. 특히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시험 막판은 9월 이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이후에는 하루에 좀 두 과목씩 볼 수 있도록 회독수를 많이 늘리시는 거죠. 계속 까먹지 않도록 해주시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부분. 세 부분은 이제 수강생이 세 명이겠죠. 1번. 동차생인데 우리가 진짜 지금부터 2차를 처음 하는 동차생을 보통 생동차라고 불러요. 생동차. 생동차. 나는 생동차다. 근데 동차는 동차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2차를 처음 보시는 분인데 좀 준비를 많이 하신 거죠. 이게 어렵다는 걸 알아서 이미 1차 공부하실 때부터 2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동차생 분들이 있고 작년에 2차를 보셨고 올해 또 보시는 이제 유예생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행정사 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예생쯤에서는 그래도 거의 합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합격률이 높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유예생부터 보시면 유예생 분들은 지금 요 단계죠. 모의고사 단계. 다만 당연히 안 나와요. 지금 100지부터 아무 문제 냈을 때 나오는 단계 절대 아니고 매주 우리가 8회에 걸쳐서 이런 이런 문제 나올 거다라고 예시 문제를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리면 그걸 암기해서 써오는 거. A 암기해오고 A 써보기. 이 연습을 하시는 거 일단 8회 정도에. 그리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 5회가 정말 실전처럼 시간을 똑같이 맞추고 랜덤하게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게 마지막 마무리.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이에 보통 한 1중과 2중과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와 실전 모의고사 이 사이쯤에 생동차세 기준으로 1회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암기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다? 진짜 말 그대로 암기를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내가 나 지금 답안지 안 나오네 이게 아니라 그때 암기라는 과정이고 이때 나오시면 돼요. 이때 실전 모의고사 5회 기간에 내가 답안지에 현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답안지 안 써져도 멘붕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암기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기점은 이때 실전 모의고사 5회 할 때 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때 내가 답안지에 써진다 안 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예생 분들은 기본 강의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복습하시고 여기 답안지 연습을 해보셔야겠죠. 이렇게 바로 가시면 되시고 동차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강의를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로 모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이제 생동차생 분들, 생동차 지금 이제 처음 2차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 둘 중에서 고민을 하실 텐데
시간이 없으시면 요거를 들으시면 돼요. 기본 과정 2, 계정 반영이 돼 있고 사례 문제가 다뤄지기 때문에 요거를 들어주시면 되고 평일에. 근데 내가 아직 이론도 못 들었으니까 이건 나중에 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같이 하시면 돼요. 같이. 이거는 그냥 같이 해보시면 돼요는 제가 안 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동차로 붙어야 되니까. 그냥 평일에 하시고 외우시고 평일에 하시고 외우시고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신다. 그냥 따라오시면 합격하신다. 그래서 무조건 요거 과정 해주셔야 어차피 실전은 답안지를 써셔야 되는 거니까 강조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너무 열심히 들어주셨고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마무리는 어쨌든 답안지 작성 특강이니까 결국에 우리 답안지 작성은 여러분들 인풋 뭐예요? 강의 듣는 거죠. 강의 듣는 거. 인풋. 강의 백날 첫날 들어도 한 줄 못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웃풋으로 바꾸는 연습 과정. 답안지 작성.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인지 학습. 자 이게 우리 메타인지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그리고 아는 것 같은데 사실 몰랐던 부분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공부할수록 알 것 같아요. 근데 써보라고 하면 못 써요. 오히려 동차생 분들이 진짜 몰라서 순수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못 써요. 알 것 같아서. 그러면 답안지만 보면 더 잘 쓴 사람. 동차생 분들이 이걸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어쨌든 충실하게 썼으면 점수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나 이거 좀 약했다.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답안지 작성을 하시면. 그래서 메타인지를 꼭 할 수가 있고. 자, 체력 관리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 100여일 남았어요. 100이라고 조금 다음 남았는데 여름 막 지날 거고요. 2차, 1차는 1년을 천천히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바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2차 시험은 1차 끝나고 모두가 다 같이 시작하죠. 시간이 정해져 있죠. 준비 시간이. 근데 여름 껴있고 한번 답안지 작성하면 팔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래서 체력관리 꼭 하셔야 돼요. 체력관리. 내가 시간이 없으면 뭐 홍삼 드시던 뭐 영양제 드시던지 체력관리 꼭 하셔야 되고 왜 중요하냐. 내가 아파서 일주일을 쉰다. 그러면은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잖아. 일주일을 쉬었다? 리셋이 돼버려. 그때 포기를 하세요. 아 내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체력관리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체력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코로나 시국이니까 저는 사이클을 진짜 매일 탔어요. 매일 최소 30분에서 1시간 매일 하면서 뭐를 했냐면 복습인강을 들었어요. 복습인강. 그냥 들으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놀라는 게 아니라 운동하시면서 뭐를 보시면 되죠. 그냥 인터넷 강의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조깅 뛰시면서 막 외워보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체력관리 정말 중요해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별 3개짜리가 뭐냐면 진짜 멘탈이에요. 멘탈. 자, 2차 시험장 가시면 결시자가 많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하세요. 그냥 포기를 해요.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팠다, 일주일 쉬었다, 다 까먹었다, 포기. 자, 이 루트로 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제 이제 상담을 받으면 동차생 분들인데 이미 기본 강의 다 수강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다고 벌써 포기해요. 포기해요. 지금 포기해요. 그리고 언제 또 포기하냐? 시험 한 달 전에 포기해요. 시험 한 달 전에 포기를 하세요. 다 외웠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안 외워진다. 고민이 돼서 포기를 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워서 시험장에 가시면 어쨌든 써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시험인데 내가 포기하면 합격 가능성 0%죠. 내가 스스로 합격 가능성 0%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차 시험이었다면 그냥 이 시험 준비 뭐 안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2차라는 거는 1차도 넘었고 이미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3개월 더 투자해서 그냥 빨리 붙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을 지금 제가 이렇게 멘탈하면 당연하지 하는데 진짜 포기 진짜 많이 하세요. 정말 포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말고 일단 끝까지 따라가자. 내가 진짜 정말 포기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모의고사 문제라도 그냥 거기 있는 거 나오면 내가 합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그것만 외우시던지 그런 식으로 일단 포기는 무조건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아예 포기가 안 돼요. 이때 포기하신 분들 올해 결국 또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시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1차를 합격하신 것만으로도 거의 이제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같은 경우에는 과목도 세 과목이고 객관식이다 보니까 조금 투입 시간이 짧으신 분들도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시험 특성상.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2차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보여지게 답안지를 못 채우면 떨어지는데 그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투입되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1차처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좀 열심히 내가 불태워서 그냥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차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시겠고 자, 뭐 기본 과정은 독학하시던지 인강 들으시던지 시간 들으시 편하신 대로 하지만 결국 채점하는 기준은 답안지죠. 그러니까 답안지 연습은 꼭 하시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해드릴 만은 너무너무 많아요. 2차 답안지 특강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행정사 관련해서도 뭐 드리고 싶은 말도 많고 한데 자, 일단은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거고 2차 과정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올해 10회잖아요, 10회. 제가 많은 설명에서도 말씀드리는데 10회 기준으로 어려워지죠, 보통. 자격사들이 10회 기준으로 어려워져요. 자, 옛날에 우리 뭐 로스쿨 시험, 변호사 시험도 1회 때는 거의 다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 진짜 저도 뭐 선배들, 후배들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어려워해요. 점점 시간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합격하기 어려워요. 행정사 시험은 이제 10회 기준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격사 시험도 거의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합격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행정사 시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합격하기 쉽지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법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난이도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험처럼 막 전업으로 몇 년씩 공부하시는 분의 이제 쌓여있는 층이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합격하기 수월한 거지 합격하기까지의 수험 공부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 공부가 쉬워서 빨리 합격한다 이게 아니라 공부는 똑같이 어려워요. 법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초기잖아요. 초기이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훨씬 수월하다.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시간 동안 제가 모든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고, 저도 동차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답안지 작성 방식으로 했을 때, 제가 시험 끝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했을 때 제가 전국 32등을 했어요. 물론, 다른 변호사님 수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수 있는 답안지를 충분히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믿고, 이제 앞으로는 내용 알차게, 그리고 연습만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오늘 다 동기부여 하시려고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꼭 합격해서 우리 10회 환영식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